자, 예쁜 게 죄라면 무기징역감인 이분입니다. 김희철을 제외한 여자보다 예쁜 남자 아이돌.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이름을 적어놓지 않은 후보 판넬. 너무 예쁜 거야. 와, 정말. 아, 어머, 나 여잔 줄 알았어. 남자분들이라고? 말도 안 돼. 와, 잠깐만. 어? 진짜네? 우열을 가리기 힘든 쟁쟁한 후보들 사이에서 영예 7위를 차지한 아이돌은 과연 누굴까요? 지금 공개합니다. 다 남자입니다. 와, 예쁘시다. 진짜 예쁘다. 저희보다 예쁘신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여자 아이돌들 당황케 한 미모의 주인공. 야. 저기 천사님, 혹시 하늘에서 떨어질 때 엉덩이가 아프진 않으셨나요? 우와, 진짜 예쁘다. 봐도 봐도 계속 보고 싶은 미모 가진 이분. 김희철을 제외한 여자보다 예쁜 남자 아이돌 7위는 박지훈님입니다. 제 별명은 귀염포동이고요. 어, 울라 그래, 우리 친구 왜 울어? 왜 지훈이 왜 울어? 포동포동한 볼살이 귀여운 이 아이. 너무 귀여워. 박슬기 씨는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? 방구제. 아, 깜짝 놀랐어. 어, 울라 그래, 우리 친구 왜 울어? 왜 지훈이 왜 울어요? 대체 뭘 먹고 이렇게 잘한 거죠? 지훈이라는 친구는, 와, 그럼 얘는 진짜 잘생겼다. 조각이야, 뭐야. 진짜 이목구비가 진짜 또 이래? 남자 아이돌도 감탄하게 만든 잘 주차된 이목구비. 김태희, 강동원, 한지민님을 제치고 CG 외모 1위에 등극한 천상계 다크호스. 오, 우와. 굴욕한 점 없는 과거 사진들에 클로즈업을 해도 노 굴욕. 아련, 청량, 청순, 섹시, 어떤 컨셉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만능 비주얼인데 지훈님, 이 정도는 부족한 걸까요? 어, 왜요? 충분히 완벽하신데? 이것도 내 머리 위에? 짜잔, 짜잔. 여성용 헤어밴드도 찰떡같이 소화하고 핑크 착장도 꿀떡 소화하더니 짠! 여자로 깜짝 변신. 어머, 어머, 어머. 예쁜 것까지 점령하려나 봅니다. 안 고쳐도 예뻐. 와, 진짜 예쁘시다. 완벽한 여장 미모에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무한 감탄 연발. 오, 너무 이쁘시고 동화책에서 방금 나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셔가지고 가발 하나 썼을 뿐인데 동화 속 여주인공이 됐네요. 진짜 예쁘다. 어, 이쁘다. 애니메이션 찍고 나온 애찐남 미모 널리 널리 알리고 싶은 팬들. 여장 합성에 박차를 가합니다. 오! 와, 이거 무슨? 나 너무 누난 줄 알았어. 우와, 뭐야? 너무 예쁘다. 아니, 뭐야? 오. 자, 이렇게 예쁜데 합성 안 하고 100이겠어요? 수지님과 합성해도 위화감 제로. 와, 고우시네, 고우셔. 똑같은 양갈래 머리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아, 깜짝이야. 어, 뭐야 저거? 뭐, 화가 왜 많이 났지? 예. 김숙지 아닙니다. 귀엽다. 이 미모, 광고계에서도 놓칠 리 없죠? 예쁜 남자들만 한다는 화장품 광고도 섭렵한 지훈님. 저 화장품 쓰면 저도 양갈래 머리가 잘 어울릴까요? 화가 많이 났네. 박지훈은 예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려고 하던 이때. 아이고, 아이고. 와! 아이고. 예쁜 얼굴에 그렇지 못한 복근?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이 얼굴에 이 복근 싫어합니까? 와,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셨나보다. 알고 보니 실제 성격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지훈님. 완벽하죠? 지훈님은 잘생겼다. 지훈님은 예쁘다. No problem. 지훈 is 뭔들? 여러분, 오늘 식사는 지훈님의 꿀미모를 배부르게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? 배부르네, 배불러. 내 마음속에 저장.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저장하고 싶은 어여쁜 비주얼. 김희철을 제외한 여자보다 예쁜 남자 아이돌 7위는 박지훈님입니다. 아, 와. 야, 그러니까 이게 합성한 사진은 진짜 너무 예쁘다. 난 딴 사람인 줄 알았어. 무슨 대만 배우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어. 너무 여자 예쁘시더라. 배우. 이 미모에 식스팩까지 있는 건 좀 반칙 아닙니까? 어, 반전 매력도 있더라고요. 남성다움과 여자 같은 미모. 이게 다 갖추셨어요.